안녕하세요. 있으면은 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, 진짜로. 질병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가 아니면 일단은 시간이 남다라고. 일단은 시간을 좀 버는. 침을 질질 흘리거나 혈변을 바르는 건가요? 혈변. 혈변 분적도 있어요. 그래서 제가 그걸 특정한 병원 막 24시도 데려가고 데려갈 때마다 다 검사해봐도 그냥 뭐 큰 병원은 없다고 하니까 또. 내려가면 병원비는 너무 많이 들고 아침에 되면 또 얘가 다시 뭐 이렇게 좀 멀쩡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둘을 꼭 키우셔야 되나요? 네,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일단은 제 의견으로는 시간이 답인 건 맞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트레스 줄여주는 약물이나 영양제, 아까 질켄 말씀하셨는데 질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심하면은 이제 행동학 약물 같은 것들 좀 처방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줄여줄 기능이 좀 있을 것 같아요. 스트레스 심한 그래서 이게 약을 처음에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복용해도 상관없는데 약을 먹는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효과가 있다 그러면 이제 텀을 줘가지고 뭐 매일 먹던 거를 뭐 이틀에 한 번, 3일에 한 번, 4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,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점차 줄여가는 방법, 그런 방법도 일단 되고. 혈변까지 볼 정도면은, 어디서 키우시죠? 그러니까 집에서. 네, 집이, 집 구조가 뭐, 마당이 있는 구조라고 하더라고요. 혈변 보면, 우리도 혈변 보면 심각하네. 약간 건강 분리해줄 필요가 있을지, 서로 이렇게 계속 친하게 좀 좋은 데 낫지. 건강분리의 개념의 시간적인 부분은 이미 좀 지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거의 극초반대 얘네들이 굉장히 좀 서로 서먹서먹하고 그런 시간대에 지금까지 한 두
두 달 동안의 기간 동안과 대비가 됐었으면 이게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한 두 달 정도, 한 달 정도를 서로 분리해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확인하고 또 확인시켜주고 하면서 상대를 확인할 수 있게 시간을 주세요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 시점은 지나지 않았을까요? 두 달이 되면 두 달이면 지났죠. 지금은 훈련을 보는 거죠? 강의하죠, 정말. 얘가 나타나고 다시 딱 시작됐어요. 그래서 분리를 좀 해놨는데, 어쨌든. 그 걔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얘한테 과도하게 이제 어떤 것들을 하시게 되면 분명하게 존재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. 그 때문에 저는 아까 한쪽에 너무 편중된 관심이나